여기 와 있는 거야? 우린 차에 있을 게 혼자 만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제 도착해서 3시간 눈 붙이고 지금 절에 도착했어. 만나면 연락 줘요. 어머, 남호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무령수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주지스님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배우시라고. 네. 그런데 이 시골까지 어쩐 일로? 사람 좀 찾으러 왔어요. 황마 작가 와 있나요? 예. 좀 만나고 싶어요. 혹시 벌써 머리 깎았나요? 행자 생활이 끝나야지. 얘기 좀 해볼게요. 모처럼 중노로 제대로 할 만한 그릇인데 꼭 만나야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남녀 간의 연정, 불꽃 같고 하늘의 구름 같은 것이야. 불은 꺼지게 돼 있고 구름은 흩어지게 돼 있고. 꺼지더라도 불은 끊임없이 지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불이 없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어야 비도 내리는 거고요. 비 안 오면 생명체는 살 수 없잖아요. 데리고 올라가게? 스님 돼도 잘하겠지만 글을 써야 할 사람이에요. 스님 돼서 글 쓰면 더 맑은 글이 나오지. 일단 얘기 나눠보고 본인 생각이 확고하면 그러라고 하고요. 강요는 안 할 거예요. 나도 강요는 아닌데 황 작가를 위한다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으면 해요. 스님 노릇 잘하면 무명에서 헤매는 수많은 중생 구제하고 이 세상 태어나 얼마나 보람이야. 눈 딱 감고 그냥 가요.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죠. 본인이 그러겠다면 두 말 안 골라가겠습니다. 누나들 주차장에 와 있어요. 막내 동생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본인 의사 확인하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사람들 소문나면 어쩌려고? 내 걱정하는 거예요? 저기 주차장 쪽에 가 있어. 좀 이따 갈게. 같이 가. 주지스님께 허락 받았어요. 이 꼴이 뭐예요?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해? 못난 짓 아니야. 가요. 짐 싸갖고 나와. 방해될 생각 없어. 전에부터 한 번씩 생각했다 행동으로 옮긴 거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나 때문에 결혼 약속 같은 거 안 했어요. 방까지 안 오면 그냥 올라갈 거예요. 다시는 안 와. 스님께 인사는 드리고 올라가 보자. 좀 더 기다려보고. 자존심에 굳이 부리는 거 아니야? 설마 또 떠난 건 아니겠지? 그럼 로라 벌써 왔지. 와. 왜 혼자야? 만났어? 만났어요. 뭐래? 싫대? 안 들어먹어? 올 거예요. 같이 오지. 얼른 딴 데로 세면 어떡해. 그럼 나도 미련 없고요. 스님께 인사드리고 온대요. 어떻게 하고 있어? 행자복 입고요. 출발들 하세요. 여기서 얼굴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 언니. 말 안 들으면 전화해. 방까지 오라고 했어요. 밥은 먹어야지. 네. 가다 어디 밥집에서 기다릴까? 아니요. 알아서 먹을게요. 서울 써봐. 네. 내가 운전할게. 타요.
속상해. 보고 싶었어. 아침은 먹은 거야? 아니. 배고프겠네. 지금 배고픈 게 문제예요? 아직 안 늦었어. 여보세요? 저요, 어머니. 저 로라 씨 아직 자요? 전화를 꺼놨어요. 배터리 나갔나? 어디 좀 간다고 나갔는데. 어딜요? 어젠가 저 미국서 온 친구랑 약속 잡는 거 들었어, 어제. 예. 알겠어요, 어머니. 응. 들어가세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피곤할 거 아니야. 눈 좀 붙여. 잠 안 와요. 걱정돼? 내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할게. 응? 일이나 버리지 마요, 앞으로. 알았어. 차는 얼마 준 거야? 빌렸어요. 뭘 빌려, 자기 차구만. 자기 차 냄새나. 향긋한 향이 있어, 특유해. 그리고 서울 떠나던 날 자기네 단지 갔었고 마지막으로 보려고. 마마 왔어? 응.
미안해. 돌아가신 엄마 생각한들, 우리 생각한들 그럴 수 있어? 나쁜 놈아, 너 뻑하면 애인데 또 짐싸품 짐못다리 싸서 절에 들어갈 거야? 안 그래. 앉아. 우린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윤 감독이 동생 마누라 불러서 링거 마치고 차례로 졸도하고. 잘못했어. 로란. 친구 만난다고. 아는데 어떡하기로 했냐고. 오늘은 특별한 얘기 안 했어. 올라가서 쉬어. 마음 같아서 너 늑신이 패고 싶어. 불릴 때까지 때려. 로라 보니까 좋든? 참지 말고 웃어. 마마야, 이제 다신 그러지 마. 부탁이야. 알았어. 여보세요? 어딜 그렇게 다녀요? 나한텐 피곤한 것처럼 하고 친구들은 열심히 만나고.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 꺼져 있어서 뭔 일 있나 하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뭐예요?